여기 칠 질문 하나 중요한 거 질문. 지수는 뭐 하는 수가 없지? 지금은
1내면 3분의 2예요. 6이겠다, 여기. 3등 가면 이렇게 6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저기 1 지나가고 계속 내려오죠. 이렇게. 1, 2. 이 점을 지나갈 테니까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정면상. 그래서 얘가 y는 3분의 2 x 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b가 여섯 개.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y는 3의 x제곱 할까요? 1이 저렇게 지나가고 1이면 3이죠? 6이죠, 여기, 여기. 1이면 3. 이렇게 지나가겠네요. 뭐 거의 만나는 점은 거의 없네요. 하나네요, 이렇게. 한 개. 실은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이렇게 풀면 잘 그리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또? 8-7. 자, 점이 1,0이랑, 그 다음에 0,-m을 지나는 직선이, 두 곡선 y는 직선이에요, 여기는. 두 곡선 y는 2의 로그 x랑 y는 3의 로그 x와 각각 두 점에서 만난대요. 거기가 하나가 1,0이겠죠. 1,0이 아닌 두 교점을 각각 여기서는 p,2 로그 p 그 다음에 여기는 q,3 로그 q 이렇게 되겠죠.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건 뭐 그래프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 뭐예요? 이거를 1,0이라고 0,-m 된다는 거. y는 x, y. 자, 선생님이 x절편이랑 y절편 좀 어떻게 하겠어요? 1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m분의 y는 1이다. 기억나요? 그럼 y는 m의 x-1 이렇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1,0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이 직선이에요. 근데 걔가 얘랑 만난대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뭘 그리면 돼요? 요그래프랑 요그래프 그리면 되죠. 어떻게 할까요? 뭐 편하게 그리시면 되겠네요. 될까요, 그냥? 그려보죠. 자, 어떻게 지나가요? 밑이 10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2배고 3배예요. 그럼 뭐 값을 따라서 계속 결정을 할 거니까 여기다가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이렇게 지나간 녀석을 그냥 간단하게 조금 더 곡선이어야 될 것 같은데 상관은 없는데 네, 조금 더 크게 그립시다. 이쪽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여기 1이면 이렇게 지나가는 녀석을 우리가 마이너스 2의 로그 x라고 합시다. 그럼 3이면 3배 하면 여긴 더 작겠죠? 음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위로 지나가겠죠, 이렇게. 얘가 y는 그냥 선생님이 잡은 거예요.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기를 지나가는, 여기를 지나가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이 요거란 얘기죠. 요그래프도 마음에 안 드는데. 아무튼, 그렇대요. 좀 더 곡선이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럼 보통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죠.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다. 여기가 P겠다. 여기가 Q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기억이 틀린지 맞는지 모르죠.
지형 맞아요? 어, 둘 다 1보다 크네요. 다행이네. m이 이걸 안 바꾸나 다행이네. m이 양수고 p랑 q가 1보다 더 크네요. p도 1보다 크고 q도 1보다 크네요. 이렇게. 그럼 기억이 맞아요? t가 q보다 큰가요? 지금 보는 것 같이 더 작죠? 네, 만약에 여기 t가 q랑 1보다 크다는 얘기가 없으면 이쪽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내려갔을 때도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됐나요? 닐. 근데 기울기가 뭐래요? 기울기가 q 빼기 p 분의 3 로그 p q군요. 빼기 2의 로그 p 이렇게 돼 있대요. 맞아요? 이건 맞죠? 왜냐하면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됩니까? 네, 이건 맞죠. p, 2 로그 p부터 q, 3 로그 q까지의 기울기니까 직선 위에 있겠죠, 둘 다. 이렇게. 문제는 D이신 것 같군요. D가 볼까요? 자, M이 Q분의 3의 로그 Q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언제나 큰가요? 어떻게 알아요? 아, 내일은 복사는 좀 더 크게 했어요. 이게 뭐죠? 이게 원점에서부터 0,0부터 q, 3 로그 q까지의 기울기예요.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죠. 빼기 0, 빼기 0 이렇게 하면 되는 거. 그렇죠. 기울기가 항상 커요? m이 더 큽니까? 무조건. 어때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럼 어느 순간이 더 M 작아요? 언제가 M이 작습니까? 알려주시죠. 언제가 M이 더 작습니까? 뭐 하나 더 그려볼까요?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 좀 더 가면 여기랑 만나겠지. 여기 그럼 얘는 얘의 기울기랑 항상 비교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지금 맞아요?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거? M이란 얘기가 이거니까 돼요? 그래서 이거 맞죠. 언제나 수식으로 뭔가를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그래프로밖에 못 보여주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보세요. 수식으로 볼 수 있어요. M이 뭐냐면 M이 이거죠. 디귿에서 M이 1,0에서 그 점까지니까 Q 빼기 1분의 3 로그 Q예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얘가 Q분의 3 로그 Q보다 크겠죠. Q가 1보다 크니까. 왜? 분모가 얘가 더 크잖아요. 분자는 똑같고. 맞아요? 그럼 당연히 맞죠. 이런 식으로 생각했네요. 그래프로 이해하는 건데 뭐. 그래프 이해가 안 되면 식으로라도 저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자꾸 그래프 보셔야 돼요. 그래프 되게 중요해요. 제조 오감들은. 또. 풀라니까 또 안 풀었구나.
8다시 16? 네. 오랜만에 가우스 나왔거든요. 8다시 16 보죠. 정의형 게임. 요거인 함수 fx랑 로그 x 빼기 로그 x의 가로수예요. 어찌 보면 소수자리죠. 이렇게 소수자리. 상용부호 따지면 밑이 10이니까 그렇죠? 이거의 그래프랑 그 다음에 y는 e-n분의 x가 얘네 둘이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되게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는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문제는 자연수 n이에요. 범위는 여기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풀어요 이거? 얘를 둘로 쪼개야 돼요. 뭔 얘기냐면 여기를 이렇게 둘로 쪼개야 돼요. 하나는 x가 1보다 크거나 10보다 작아요. 그죠? 그럼 로그 x가 정수분이 없죠? 맞나요? 그게 뭐가 되냐면, 이때는 fx가 그냥 로그 x예요. 이렇게. 뺄 게 없다고. 근데 얘가 1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으면 지수 자리가, 정수 자리가 1이니까, 얘가 로그 x 빼기 1이 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돼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가 1이라고. 소수자리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잘 봐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웃긴 일이 그래. 조금 오버해서 그릴게요. 여기가 1이야. 그치? 여기도 1이다. 근데 여기가 그냥 10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그냥 100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릴게. 그죠? 그러면, 점점점점 타고 여기는 안 그려지잖아, 범위가.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10일 때가 1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전까지 가요. 이렇게 해서 전까지 가요. 여기 비어있어요, 이렇게. 그죠? 10일 때 다시 0이지. 봐봐. 10 너가 1에서 1 빼니까 0이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그려졌었던 애가 있는데, 얘를 밑으로 한 칸 내린 거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서 시작해, 다시. 이렇게 100일 때가 다시 1이란 말이야.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려져요. 위에 있는 애가 한 칸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한 칸 밑으로 내려오고 1을 빼버렸으니까 이해돼요? 선생님 얘기? 좀 격하게 그린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10인데 여기는 100이잖아 지금. 자,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봐요. 얘거든 얘. 제가 어떻게 그려요? 직선이야. 이렇게 쓸까? 얘가 y는 마이너스 n분의 1에 x 플러스 2란 얘기잖아. 이 얘기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면 1내면 뭐가 나와? 양수가 나와. n이 자연수기 때문에 여기 제일 클 때가 1이잖아. 맞지? 그럼 0 나오면 뭐가 나와? 2가 나와.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여기에 여기, 여기. 무조건 여기를 지나,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면 두 점이잖아. 지금 이렇게 해야 이렇게 지나가면 해봐. 이렇게 지나가면 두 점이잖아. 이렇게 지나가. 이거 두 개잖아. 왜? 음수잖아. 마이너스 n분의 1이니까 기울기가. 이해돼요? 선생님 얘기. 내가 얘기했다.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이제 풀어봐야 됩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를 풀지 모르기 때문에. 됐죠? 그럼 경계선이 어디야? 그치? 맨 처음에 경계선이 여기지. 요거지. 아, 요거는 실선을 그려도 되겠다. 요거부터 시작이지, 이렇게. 여긴 점이니까. 여기서부터 두 개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두 개지. 여기도 두 개니까, 지금. 교점. 여기 채워졌잖아, 여기. 채워졌으니까 두 개지. 하나, 둘, 교점. 그 다음에 경계선이 어디냐면 경계선이 여기지. 경계선이 바로 여기지. 여기, 여기. 지금 지나갈 때, 여기 경계선. 여기까지. 요 사이. 요 사이가 두 개지, 그쵸? 이렇게.
맞아요? 좋아요. 그러면 하나씩 합시다. 여기 1번. 이쪽 1번. 무슨 점 주나? 여기 주나? 10,0. 10,0이라는 점을 주나? 제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n분의 1, 1번. x가 플러스 2에 x가 10이면 여기 0이야. 0은 마이너스 n분의 10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그럼 n이 뭐야? n이 5야. 얘들아, 이렇게 가는 건 기울기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거야. 누우니까. 그치? 맞아? 헷갈리지? 커진다라는 건 마이너스 n분의 1이 작아진다는 거야, 커진다는 거야? 작아지. 다시 생각해볼까? 자, 여기 마이너스 헷갈리지 말고. 질문. 이렇게 물어볼게. 5가 된다면 여기가 n이 5래요, 왜? 6이 위로 올라가면 6이야. 6은 1루가 이거 뭐 위로 올라가잖아. 커지는 거야. n이 커지면 기울기는 커져. 왜? 마이너스 n분의 1이잖아.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마이너스 6분의 1이 더 큰 수야. 아니야? 어쩌나? 그지? 그지? 그래서 5부터 시작이야. 그 다음에 여기 2번이라고 하면 2번 무슨 점 주나? 여기 10,1을 주나? 10,1을 주나? 이렇게. 그래서 2번 y는 마이너스 n분의 1 플러스 2라는 애가 x 10,1을 주나서 이게 1이야. 그럼 마이너스 n분의 10 플러스 2야. 그럼 n이 얼마야? 봐봐, 답이 나왔잖아. n이 10이야.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아, n은 5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으면 되겠다. 그래프 문제. 이런 거는 풀어볼 만하지. 만약에 모의고사 문제 형태에서 그 내신 문제를 내려면 이런 건 풀면 해요. 왜요? 숫자만 바꾸면 되잖아. 숫자만 바꾸면. 이건 뭐 그대로 될 것 같은데. 또 풀어봐. 내가 이런 문제를 못 풀겠구나 생각하지 말고 풀어봐. 풀다 보면 뭔가 감추는 게 있을 거야. 23번. 8자지 23번. 8자지 23.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라고, 그 다음에 곡선 y는 절대값 로그 2의 x예요. 얘네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 좌표를 각각 an이라고 bn이라고 할 건데 bn이 더 크대. 거기에서 옳은 것만 고른 것은 6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약간 이런 얘기예요. 앞에가 마이너스잖아. 그래프를 해보자. 로그 2x가 이렇게 되어있는 거냐. 절대값이면 이렇게 되죠. 요렇게 오다가 요렇게 가지. 이게 1이고. 맞아? 근데 이거면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가 n, 여기도 n, 이렇게 돼요? 뭔 얘기인지? 그래서 x좌표 여기가 너무 작게 그릴거나 또 여기가 an, 여기가 bn,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인거죠. 될까요? 절대값 있다고 쫄지 말고. 그럼 a2는 4분의 1보다 크냐? 라고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풀어? 질문이야 이거. 어떻게 푸니 얘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요 녀석의 그래프는 이거야. 로그 2분의 1의 x야. 그치? 맞지? 이거보다 작은 거 넣었을 때 로그 2분의 1의 x야. 그래, 여기다 만나.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녀석의 그래프는 y는 로그 2의 x야. 이렇게. 얘랑 만나.
이런 얘기야. 돼요? 자, 이제부터 해결을 한번 해볼까요? 기억. A2가 4분의 1보다 작은 거 어떻게 알아요? 유치가 되는데 니은니은 시작도는 까다로워요.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거 직접 잘 외워야 되는데 이쪽은 지울게요. 조금만 남겨놓고 그쵸? 요것만 지울게요. 요건 이게 됐으니까 한동안 유행했었던 문제, 18, 14 비슷한 유형. 그러니까 여기는 좀 어렵고 요거를 조금 변형해서 쉽게 한 다음에 내신 문제에 많이 나왔었어요. 한동안 보시죠. 로그 2의 x 절대값 비슷한 거 끝났는데요. 거기다가 2분의 1의 x 제곱과 만나는 점을 다 이렇게 잡아놨죠. x1, y1, x2, y2 잡아놓고 그 다음에 로그 2의 x 절대값이랑 2의 x 제곱이랑 만나는 애를 네 x R 활용해서 X3, Y3 잡아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어있는 게 Y 절대값 로그 2X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도 1이죠? 여기가 한 이 정도 1이 되면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애가 바로 Y는 2x, 여기가 r이에요. 여기가 x3야.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조금만 넓게 잡자. 이렇게. p, q. 이렇게. p가 이제 여기가 x1이죠. 여기가 x3라고.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프가 됐나요? 뭔 얘기인지 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여기가 1이고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보세요. 기억 부터 보자. 2분의 1 x1 1 이렇게 됐습니다. 그림상으로 보기엔 맞아요. 그림상으로 보면 맞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 2분의 1 넣으세요. 아까도 내가 그렇게 해줬잖아. 저 앞에서 넣었어? 기억나죠? 4분의 1 그렇게 했었잖아. 어떻게? 여기가 2분의 1이에요. 얘가 로그 2분의 1이면 선생님 뭐라고 했지? 이쪽에 있는 이 녀석은 y는 로그 2분의 1x야. 아까 내가 했잖아.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녀석은 y는 로그 2x야. 어디 기준에 따라서? 1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이쪽이랑 이쪽이랑 그래프 다르잖아. 절대값 때문에. 그치? 그럼 봐. 여기 1을 찾아서 오고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 맞죠? 여기가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요건 쉬워. 그래서 2분의 1을 넣어야 1이 나오는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내려오면 됩니다. 좌표를 찾아서 니은 여부터예요. 자, 이 x2, y2 빼기
x3y3가 0이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이거? 이거 왜 그러니? 이거 맞거든? 왜 그래요? 그래프 잘 그렸니? 어떻게? 좀 잘 그렸나? 좀 괜찮나? 왜 이걸 내가 따지냐면, 왜 그런 거야, 이거? 뭐야? 아, 이거 왔었구나. y는 2분의 x. 지금 잘 보시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랑 y는 수대칭이죠. 얘랑 역함수예요. 그리고 얘랑 역함수고요. 보여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지나가게 얘가 y는 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뭐예요? 그쵸? y는 x 수대칭이죠. 보세요? 이해가? 이제 y는 x 수대칭이면 여기 좌표가 x2y2면 이렇게 되는 거죠. x2는 y3랑 같고, 그 다음에 x3는 y2랑 같죠. 집어넣으면 맞아요. 됩니까? 보여요? 얘랑 역함수. 얘랑 역함수. 그래서 그런 거. 됐죠? 문제 내렸잖아. 디비전 문제야. 역함 문제야, 디비전.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거 지금 선생님이 쓴 방법을 그대로 쓰면 좋은데, X1이라는 애가 있어요. X1이라는 애가. 2자리에다가 y3 쓰고요. y3하고 x1 빼기 1이라고 쓰고요. 얘는 y1에다가 여기가 y2가 x3 빼기 1이라고 써보세요. 괜찮죠? 괜찮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얘네 둘을 똑같은 걸로 나눠버립시다. 그래서 나왔죠. 똑같은 걸로 나누자고요. 뭘로 나누냐면 얘랑 곱한 걸로 나눠요. 얘는 일로 가고, 이거 그냥 여기를 x3 빼기 1분의 y3라고 쓰고, 이렇게. 여기를 x1 빼기 1분의 y1이라고 쓰죠. 이렇게. 똑같은 거로 나누는 거죠. 네. 공통인 이거와 이거로 나누는 거죠. 곱한 걸로. 되게 괜찮아요? 그럼 여기다가 0을 써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얘는 1,0에서 x3, y3까지의 기울기고, 맞죠? 얘는 1,0에서 x1, y1까지의 기울기가 됩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한번 해볼까? 요거부터. 요게 기억이라고 합시다. 얘 1번.
1콤바 0에서 x3, y3까지의 길이 요거 요게 1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2번 1콤바 0에서 x1, y1까지의 기울기 요거네. 그게 2번 이렇게. 뭐가 더 커요? 2번이 더 커요. 얘들아 마이너스는 가파르면 더 작은 거야. 틀렸네. 얘가 더 큰 거야. 어렵죠? 쉽지 않아요. 이제 이 문제를 풀면서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하는 문제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프의 관계도 알아야 되는 거고. 다음. 왜 나중에 니네 되게 많이 풀 거야? 왜냐면 선생님도 지금 계속 고상하면서 이거 한 3번 정도 풀 것 같거든, 이 문제는. 문제집에 계속 있다는 얘기지, 얘가. 또. 잘 표현해놔. 이렇게 선생님 적어놓은 것처럼 뭐뭐의 기울기, 뭐뭐의 기울기다 이렇게. 그런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프가 너무 어렵죠? 근데 진짜로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상용로그 문제가 많았다면 지금 지수로그 함수에서 그래프를 활용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안 되죠. 왜요? 여기에 x1이 있고 여기에 x2가 있잖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여기는 무조건 1이겠죠? 1인가요? 2분의 1이군요, 여기. 2분의 1. 맞지? 2분의 1로 연결되지? 그치? 아니야? 맞죠? 응. 그 얘기인 것 같은데? 2분의 1 맞지, 여기? 2분의 1. 네, 맞아요.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얘는 안 되죠, 지금. 여기가 x2건 중에 여기가 x2는 말이 안 되지. x1이 0보다 작아야 돼. 이쪽에 생겨야 돼. 그러려면 딱 정확하게 떠오르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무조건 여기에 x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x1. 그러면 0 넣었을 때 이보다 커야 돼요. 0 넣었을 때 2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맞죠? 그죠? 좋아요. 그리고 경계선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2야. 여기 2. 2는 얼마야, 여기? 2는 얼마냐? 82에서 3 빼면 78인가요? 응, 78. 그럼 여기 넘어가면 돼, 안 돼, 얘가? 얘가 2위로 올라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x2가, 지금 원래 여기가 x2인데, 얘가 x2인데, 2보다 커지면, 얘가 2보다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 x2가 이쪽 바깥으로 나가지. 이해돼요? 그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는 얘보다 작아야지. 그럼 결국 이 얘기네. 결국은 이 얘기. 요거를 내가 fx를 잡았어. 네, fx를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을 잡았는데, 첫 번째, f0은, 아니지. 뭐야. 이걸 잡으면 안 되지. 뭐 하니? 미안해. 이걸 잡아야지. fx를 쏘리쏘리 저건 결정된 거니까 잡을 필요 없죠. 얘를 fx 잡아야 이렇게. 내가 fx를 2의 x 플러스 k 제곱을 잡으면 f0 즉 2의 k 제곱은 무조건 이보다 커야 돼. 그래야 이 위에 생기고 그래야 x1이 여기 생겨. 됐죠? 따라서 k는 1보다 커야 돼. 그 다음에 f2. f2는 집어넣으면 2에 2 플러스 k 제곱이죠. 걔는 뭐부터 잡아야 돼? 78부터 잡아야 돼. 돼야? 78이면 그보다 작은 게 뭐냐? 64냐? 그러면 자연수니까 2 플러스 k가 64면 6인가요? 지수가? 6보다 작다는 뜻이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K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작다지. 2, 3, 4 더하면 되겠네. 답이 2번이고. 이해했어요, 선생님? 그래프가 어디냐에 따라서 교점의 좌표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프만 그럴 줄 알면 생각보다 쉬울 것 같죠? 이런 문제는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A 제품은 10% 그리고 제품 B는 5%의 가격 하락이 있대요. 3개월마다 이런 추세가 계속 된다고 가정할 때 두 제품의 가격 차이가 구입시점에 제품의 비가격의 20% 이하가 되는, 다시 두 제품의 가격의 차이가 구입시점에 제품 B의 가격의 20% 이하가 되면 제품 A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 학생이 제품 A를 구입할 수 있는 최초의 시기는 언제냐? 라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뭔 얘기인지. 처음에 A는 24만원이었어요. 그리고 B는 16만원이었네요. 3개월이 지나는 거니까 3개월 후 후에는 A의 가격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4만 곱하기 0.9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B는 16만 곱하기 0.95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3개월 지날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지났어요. 그러면 3개월이 N번, 즉 3N개월 후 A의 가격은 24만 곱하기 0.9의 N제곱이 될 것이고, 그리고 B의 가격은 16만 곱하기 0.95의 N제곱이 되겠죠. 그것의 차가 절대값 해도 되는데 얘가 어떻게 보도 더 비싸겠죠. 그죠? 그러니까 A를 산다는 얘기겠지. 그것의 차가 제품 구입 시점의 제품 가격에 16만원에 얼마요? 20% 이하가 되면 곱하기 0.2에 이하가 되면 됐죠? 그때 A 제품을 산답니다. 그래서 N은 구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누구가 너무 더럽나요? 누구가 너무 더럽나? 저기다가 양변에다가 로그치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데. 아, 그러면 뭘로 푸는 게 낫나요? 일단 만은 나눕시다. 만을 나누면 8만으로 나눌까요? 8만. 그럼 여기는 3 곱하기 0.9의 n제곱에서 여기는 2 곱하기 0.95의 n제곱이 될 것이고, 걔가 3, 8만으로 나눴으니까 0.4 되겠죠. 한쪽에다 로그치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네. 0.95가 있으니까 저기를 생각하기가 두 가격의 차이가 최초의 시기, 두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최초의 시기는 8만으로 나오고, 이 상태에서 로그를 씌울 수가 없는데 나누면서 계산해. 그래도 남을 텐데. 그래도 남을 텐데. 방법이 뭐였더라? 알았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요.
로우를 취할 수가 없잖아. 백이라서. 로우를 취할 수가 없잖아. 두 번 취하는 로우를. 로우를 두 번 취하는 로우를. 묶어서 계산하고. 옛날 형식이라서 문제가 들어오는데 잠깐만요. 계산이 한번 내줘 볼게. 두 번의 로그를 취하는 건데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 구입 시점이네, 여기는. 미안해. 나는 옛날에 그 문제인 줄 알았는데. 로그를 두 번 하는 거. 구입 시점에, B의 가격이 20% 이하네요. 이거네요. 16만, 곱하기 0.95N에 20% 이하네요. 이거겠네요. 선생님이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넘길게요. 이렇게 되죠. 24만 곱하기 0.9의 n제곱. 얘가 넘어와서 16만 곱하기 0.95의 n제곱 곱하기 1.2가 되죠. 이런 식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8만으로 나눌까요? 그러면 3 곱하기 0.9의 이렇게 되고, 여기는 2 곱하기니까 2.4 곱하기 0.95n입니다. 여기다가 로 취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상용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되죠. 로그 3 더하기 n에 1 빼기 2 로그 3 빼기 1. 그 다음에 여기는 2.4. 계산이 어렵군요. 2.4. 로그 3 더하기 3의 로그 2 빼기 1 2.4니까요. 그 다음에 더하기 n의 로그 0.9.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우고 로그 2에 2 로그 3이면 0.96 빼기니까 마이너스 0.04n. 여기는 3배니까 0.90 빼기 1 마이너스 0.1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0.02n. 그건 뭐 다 계산했죠. 1로 넘기고 마이너스 0.02n 이렇게 되고 바뀌죠. 이렇게. 그러면 15개월 됐겠네요. 구입 시점이었구나. 난 처음에 가격에 20%인 줄 알았어. 그러면 되게 옛날 문제인데. 로그를 취해서 구한 다음에 로그를 한 번 더 취하는 거. 구한 줄 알았는 거 아니네. 또? 혹시 있으면 살고.
8번? 그 8번. 50페이지요? 예? 네? 대표님 8번. 너 블루 편하니? 아직 이거 하고 있어. 이거 너기 줄이야. 여기 실전 질문 없어요? 네, 그럼 이제 블루로 갑시다. 블루의 대표 유형 8번? 생각하면서 또 대세 다 까먹은 건 아니지? 설마? 설마? 193페이지? 보세요. 여기는 뭐냐면 도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삼각형이라던가 원 안에 있는 각에 대해서 그거를 격변환을 하거나 삼각형의 성질을 써가지고 어떻게 풀 거냐 라는 거죠. 대표적인 8번 위의 문제를 볼까요? 여기 삼각비를 쓰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공인이 뭐가 안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뭐 삼각형의 성질, 뭐야, 채웠어? 누구야? 와, 경사. 다 인수하고 퓨트 안 하는데? 자, 다음 그림과 같이 각 B가 15도이고요. 직각 삼각형 A, D, B, A, B, D의 변의 B, D 위에 각 A, C, D가 30도 가도록 하는 점 C를 접을 때 코사인 15도의 값을 구하는 건데 생각해보세요. 코사인의 15도를 구하면 어떤 변의 길이를 구하면 될지를 고민을 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자 여기가 15도 여기가 30도래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여기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15도네요. 애매하게 그렸네 내가. 좀 애매하게 됐죠? 아무튼 좋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코사인 15도를 구하여라 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길이가 아무것도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럼 편하게 하세요. 여기가 30도예요. 그럼 내가 여기를 A로 잡아. 이렇게. 그럼 여기가 2A죠. 맞아요? 여기가 루트 3의 1고 역시 이렇게. 맞아요?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여기랑 여기랑 15도 15도니까 여기 2에 있죠. 됐나요? 그럼 끝났죠? 탄젠트를 구하셔도 돼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탄젠트 15도를 구한다 라고 하면 이거분의 이거니까 2 플러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가 2 플러스 루트 3의 A면 이 길이 구할 수 있잖아요. 제곱제곱 계산해서 그렇게 푸셔야 됩니다. 그쵸? 저런 방식으로 세시면 돼요. 됐나요? 이해가? 그러니까 주어져 있지 않은 건 내가 잡아서 어차피 비율을 구하는 거니까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또? 그 이유 이거 또 많이 까먹었구나. 큰일 났네. 한동안 또 상학관 줄을 안 틀렸다니. 이거 딱 보입니다. 자, 6번 볼까요? 대표 이용이 191페이지입니다. 길이가 16cm인 철사로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을 만들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에요. 넓이가 최대일 때 호의 길이가 얼마냐를 묻는 거죠. 근데 길이가 16인 철사로 만든다는 건 뭐예요? 둘레가 16이라는 얘기죠. 맞아요? 이렇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반지름이죠. R 여기 L 여기 세타겠죠. 포토폼으로 줘야겠죠. 그럼 식을 여기 적어요. L은 R 세타. 그 다음에 둘레가 10이면
2R 플러스 L이 뭐예요? 16 이렇게 되죠. 넓이는 구해볼까요? S가 뭐라고요? 2분의 1에 RL이죠? 이렇게 R제곱 세트를 풀어도 되지만 그럼 여기서 어떻게 풀어야 하죠? 선생님이 L은 16-2R에서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R에 대한 2차식이 나오죠? 마이너스 R제곱에 플러스 8R 이렇게 돼요? 완전제곱식 만들어야 되죠? 마이너스 R-4에 완전제곱식하고 플러스 16. 그래서 넓이가 최대일 때 얼마? 16이겠죠. 반지름 얼마예요? 4L.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그럼 L이 얼마예요? 8이죠. 맞죠? 그리고 이 각이 얼마라고 그랬죠? 내가 항상 이라디안이라고 했죠? 넓이가 최대일 때 둘레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저건 안 바뀐다고 했어요. 분명히 또 자, 방금 내가 얘기했는데 둘레 길이 결정 부채 폴 중에서 넓이가 넓이가 최대인 곳의 중심각의 크기는 이라지안이다. 안 바뀐다. 6-2.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이게 나온다고. 6-2 보죠. 넓이가 24인 이번에는 넓이가 일정한 거예요. 넓이가 일정한 겁니다. 부채꼴 중에서 둘레의 길이가 최소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에요. 둘레의 길이가 넓이가 결정돼 있어. 24 이렇게 결정돼 있어요. 네, 둘레가 최소래. 둘레가 최소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얘가 뭐예요? 이거죠. 2분의 1의 RL 이거겠죠? 반지름이랑 계산해서 둘레는 뭐예요? 둘레를 만약에 선생님이 뭘로 둘까? K로 볼까요? K는 2R 플러스 L이죠. 그치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L이 뭐예요? R분의 48이에요? R이 반지름이니까? 양수니까? 그럼 이게 뭐죠? 2R 더하기 R분의 48이죠? 그럼 뭐 쓸래? 산수계열 쓰셔야죠. 양수는 양수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2L 루트 2R R분의 48. 근데 여기 뭐 둘레가 최소일 때 반지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둘레를 구할 필요는 없죠? 맞아요? 좋아요. 구해야 되네. 답을 구하려면 여기 약분되고요. 그러면 96이죠? 맞나? 96 그러면 얼마야? 8루트이라고? 아 앞에가 2가 있어서? 네, 그럼 얘가 8루트이죠. 됐죠? 그 다음에 언제 구해요? 어떻게 구해요? R 어떻게 구해요?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라고? 얘랑 얘랑 같을 때라고. 그럼 필요 없었구나. 그래서 R제곱이 24예요. 따라서 R이 네. 요거 저때 각 얼마예요? 각이 얼마야? 아, 이라디안. 그렇죠, 이라디안이죠. 내가 했잖아. 이거 반대라고.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 최대 이라디안. 넓이가 일정할 때 둘레 최소 이라디안. 똑같아요. 안 되니까. 놀란 건 뭐야? 전에 알려줬잖아. 다음. 7-2.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두 원이 5원 다시가 중심을 지나게 되어 있을 때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둘레. 넓이가 아니라 둘레. 이렇게.
둘레요. 여기도 중심, 여기도 중심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정사각형이죠.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잡았을 때 요구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요구의 길이. 요구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두 배 하면 되죠. 근데 이렇게 잘라서 부채꼴을 계산하면 여기가 몇이냐면 3분의 2파이예요. 맞아요? 120도. 맞습니까? 그럼 반지름이 얼마야? 1이야? 그리고 후의 길이 얼마예요? L. 3분의 2파이죠? R세타. 근데 그게 몇 개 있다고요? 두 개 있죠, 이쪽에. 답은 곱하기 2 하면 되겠네. 저 넓이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할 수 있으려나. 다음. 자. 이렇게 외우면 돼요. 원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만큼 쌓여있다. 맞죠? 여기다가 원뿔을 아무나 찍어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네 안 배웠어 이거? 물 부은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3분의 1만큼.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입과한 벽이 있구나. 입과는 이 원뿔의 부피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배웁니다. 저렇게 부식한 물에다 이렇게 부는 방법을. 근데 옛날에 이과에 있는 누구한테 얘기했었는데. 아, 이과에 있는 누구한테. 니네는 이거 부어서 계산하지. 우린 접근한다. 이런. 쓸 데가 없어요, 그냥. 뭐 알아서 뭐 하라고. 더 어려운 것도 별로인데. 8-4 3? 답 없구나. 8-3 보죠. 자, 이제 이것도 그거예요. 얘네가 왜 여기가 안 되는지 알아? 중학교 때 도형을 겁나 안 푼 거야. 얼마나 공부를 안 한 거야, 너 그때. 중학교 때 공부 좀 하려고 했어. 부채꼴이 있어요. 여기가 2세타래요. 반지름이 A네요. 이렇게. 문장을 넣네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접한 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원이 하나 있습니다. 중심이. 그러면 여기 반지름을, 이 원의 반지름을 이 A와 세타를 사용해서 나타내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부터 하면 되냐면 가르세요. 갈라요. 중심 지나가게끔. 여기가 세타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세요. 직각으로. 됐죠? 그 다음에 써요. 네, 이게 R이다. 이렇게. 여기도 R이다. 이렇게. A가 아니라 R이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 길이를 구할 거예요. 이 길이가 얼마예요? 이 길이. 이 길이가 얼마예요? 여기가 A-R이죠.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사인 세타를 구하면 이 부분은 이거네요. A-R분의 R이네. 맞죠? 빗대 없는 높이. 이거네 곱해요. 이렇게. 난 지금 뭘 구하는 게 목적이야? R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곱하면 A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R의 사인 세타를 했는데 R 이렇게 되는 거야. 난 뭘 구하는 목적이라고? 아예 넘겨요. 그러면 A의 사인 세타는
뭐예요? 1 플러스 사인의 R. 답이 있니? 네. 뭐예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 나중에 모의고사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었던 도형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고3 때 잘 나눠주거든요. 정리해놓는 거. 중학교 때 배우는 도형의 정보를 이렇게 배워주고. 틈틀이 공부해놔. 내심, 외심, 무게중심.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조심해야 되는 게 AP의 호위 길이와 AB의 지름이 같은 거예요. 각도로 원의 둘레 위에 점P를 잡았을 때 둘째 골 OAP와 둘째 골 OBP를 만들 때 넓이의 비율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호위 길이랑 넓이를 구하는 방법만 알면 돼요. 여기가 O고 여기가 A, 여기가 B인데 자, 지금 이렇게 잡아놨는데 여기가 B죠. 근데 AP의 호의 길이랑 AB의 길이랑 이렇게 여기도 아무것도 안 됐죠? 그냥 딱 요것만 넣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간단해요. 보세요. 여기가 R이에요. 여기도 R이고요. 그러면 요 호의 길이가 얼마란 얘기예요? 이게 2R이라는 얘기죠. 얘가.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2죠. 2라디안. 라디안. 설마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알세타라면 호의 길이가 여기 얼마예요? 파이 마이너스 2. 됐죠? 끝났네요. 왜요? 답이 이거죠. 5분의 뭐냐? OBP. OBP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파이 마이너스 2. OAP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의 2죠. 끝났죠?
선생님이 얘기한 호도법이랑 그 다음에 넓이 구하는 방법만 알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새 까먹었어? 하긴 금요일날 모의사 보는데 그 내가 얘기했죠? 3학년들 일라비안 뭐 검색해놨다고. 3학년들도 모르는데. 다음 6번? 어디 어디? 아 오늘 이렇게 살짝 205페이지 205페이지를 넓이가 일정한 부채꼴 중에서 둘레 길이가 최소인 것의 중심각이 크기. 너 내 얘기가 안 들었냐? 어디 갔다 왔어? 바로 갑자기 어디 갔다 왔어? 너 아까 내가 8번 문제 8번이었냐? 어디? 191페이지에 6-3을 풀고 6-2를 풀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기억 안 나? 넓이가 일정할 때 둘레가 최소인 거랑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일 때 각은 뭐다? 2랍니다. 절대 바뀌지 않는 현실이죠. 또 증명해도 되나? 6번? 해줄까요? 증명해도 되나? 어렵긴 하지. 보세요. S가 일정해요. 넓이가. 근데 S가 이거죠. 2분의 1 R L. 여기서 L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L을 R 분의 ES라고 이렇게 바꿔요. 네, 숫자가 없으니까 증명한 거죠. 둘레는 계산할 때 2R 더하기 L로 가죠. R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요. 그 얘가 2R 더하기 R분의 ES 이렇게 되죠. 둘 다 양수기 때문에 뭘 쓴다고요? 산수의 계열을 쓴다고요. 2R, R분의 ES 이렇게. 그 얘가 4, 루트 S가 나와요. 근데 그때의 R이,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냐면 2R이랑 R분의 2S가 같을 때. 맞죠? 그래서 R제곱이 S일 때 이렇게. 근데 얘가 뭐예요? 2분의 1의 R제곱 세타죠. 그러니까 세타가 있는 데 되는 거죠. 몰라도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알아? 증명 문제로 나올지. 다음 또 공부 안 하는 거야. 조금만 얘기를 안 하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수차한다고 지금 말하는 거야? 수도 아니고 씨. 4월달 끝났어. 27일이야. 시험 딱 한 달 남았어. 광역 27일에 오지. 27일 시작이지. 28일. 28일 시작. 니네가 제일 빠른데 여기가. 아닌가? 맞지? 눈에 28일인가 27일부터 라는데 5월 28일 대부분 다 6월이지. 얘는 다 중요하겠지. 또 질문? 3번 어디 갔어? 3번? 3번 볼까요? 자, 알파가 2, 4분면의 각이고 베타가 3, 4분면의 각일 때 알파? 아 여기 아니야? 아 부스터야? 부스터 3번? 210페이지 3번 볼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9랑 기억나니 얘들아 원과 x축과 동시에 접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있다. 여기도 접하고 x축에 접한다는 얘기죠.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이 원의 접점을 a라고 하고 a를 지나고 이 두 원의 분통인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고 그때 ab의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4l의 제곱을 구하시오. a는 1사분면의 점이다. 도형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여기는. 3학년들도, 문과 3학년들도 모의고사 풀려서 수학에서 뭐가 제일 안 되나 따져보면 삼각형이고, 그 안에서 그래프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도형. 삼각형의 도형의 활용도. 뒤지지 못해요. 얘가 지금 안 하고 올라가는 거야. 하고 올라가. 또. 최종 계산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프 아무도 안 풀었니? 이거 다 하는 게 진짜 돼, 뒤로. 어, 삼각형도 내가 그때 페이지 알려주지 않았니? 그래프까지였는데? 153. 어, 그래프까지야. 진짜. 활용 전까지. 활용은 내가 처음에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그 200부터 300까지 터올라 있잖아요. 없나요?
쉬었다 합시다.